안녕하십니까. 군계입니다. 오늘 3박 4일 일정 중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이제 복귀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관광지를 들렀다가 갈 예정입니다. 네, 마지막 날 일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날 아침에 이건 좀 산책을 할 만한 그런 거리라서 마지막 날 아침에 산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기천에 물이 있는데 물이 진짜 일곱 수 엄청 깨끗합니다. 반대쪽은 차만 다니고 여기는 사람 걸어 다니는데. 뭐야 이건? 내려가세요. 이 개천에 온천수가 나오네. 온천수. 와,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게 진짜 온천수네. 여기 개천에 온천수가 있습니다. 발쭉발 담그고 손 한번 넣어봐. 고온주의. 어우, 진짜 되게 뜨겁다. 와, 엄청 뜨거워, 엄청 뜨거워. 발 익히는데요. 와, 온천수가 다 있네, 이런데. 대단하네, 진짜. 네, 지금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아다치 미술관이라는 곳인데, 지금 정원이 상당히 유명한 곳이고, 그리고 뭐지? 미술,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이, 유명한 미술품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. 네,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 아, 예, 맞습니다. 잘 봐요, 좀. 아다치 미술관. 저쪽은 지금 못 찍는 거 같아요. 신간은 못 찍고. 정원이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.
앞에서만 유리 안에서만 유리 안에서만 달라붙을 수 있어. 바닥이 마사토 같은 거로 깔려있어.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 훼손이 안 됐네. 이 창 자체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림처럼 해놨네. 정말 그림처럼 해놨어. 아, 마지막으로 과자 박물관을 좀 들렸다가 한 20분 정도 들렸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점심 식사하고 공항으로 이동합니다. 아, 이거를 지난번에 이거를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비벼 먹는 뭐 그런 거네. 초반은 그냥 드셔도 되니까 초반은 다른 거 안 넣고요. 그리고 비벼서 먹습니다. 비벼서. 네, 지금 이곳은 요나고 공항입니다. 아, 이제 요나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하겠습니다. 3박 4일 동안 참 재밌게 지냈고요. 그동안 3박 4일 동안 영상 올렸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